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지난번에 마틴 X시리즈 할인 행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DX1이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모델은 바로 GPC X2E 모델입니다. 지난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제가 마틴 X시리즈는 숫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. 1번은 바디 전체가 올 HPL로 만들어진 모델, 그리고 2번은 앞판은 원목이고 측판과 후판만 HPL로 만들어진 탑슬리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즉, 오늘 갖고 나온 이 모델은 탑슬리드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먼저 이 모델은 상판은 스프루스 목재를 사용해서 원목으로 만들어진 탑슬리드 모델이고요. 측후판은 HP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HPL은 소재는 다 똑같아요. 하지만 겉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무늬의 패턴으로 적용됐는지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, 지금 제가 갖고 나온 모델은 바로 로즈우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. 그리고 바디는 이제 GP 바디, 그랜드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테일러에서는 GA라고 하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모델들이 유명하죠. 그것과 같은 크기, 같은 형태의 바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 사실 마틴 기타에서 찾아보기 힘든 컷어웨이까지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탑솔리드인 것만 다른 건 아닙니다.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이 넥과 지판의 재질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. 1번 모델들은 이제 이 넥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겹의 자작나무를 겹쳐서 만든 아주 단단한 재질을 쓴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리고 지판은 이제 리치라이트라고 해서 친환경 합성 소재를 사용해서 정말 질 좋은 에보니 같은 그런 느낌을 살린 그런 지판을 쓴 게 이제 1번의 특징이거든요. 하지만 이제 이 2 모델들을 살펴보면 지판도 그렇고 이 넥재도 다 원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펙상에서는 셀렉트 하드우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이 지판에 쓰기 적합한, 그리고 넥에 쓰기 적합한 단단한 목재를 썼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이 급 차이가 나눠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확실히 이 X시리즈에서 2번 모델만 돼도 목재의 기타를 연주하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. 특히 이 GP바디에 컷되어 있는 기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. 기본적으로 컷어웨이가 없으면 이 하이 포지션까지 연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겠죠. 하지만 이 모델은 이제 컷어웨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GP바디에 갖고 있는 특성, 바디 사이즈로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드레드넛, GP, 000 혹은 OM, 요 세 가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 중간 정도에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바디 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정말 활용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 GP에 컷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. 이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판을 원목을 사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X1 모델들보다는 소리의 깊이가 더욱 깊이감이 있고, 그리고 또 소리의 밀도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. 실제로 이렇게 튕겨만 봐도 X1 모델들에 비해서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쓴다는 그 느낌을 딱 받기 좋은 모델입니다. 마틴 X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란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거든요. X시리즈 할인 이벤트 후에 가장 많이 선택하신 모델이기 때문이에요. 사실 이렇게 컷되어 있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 고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X시리즈 중에서도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GPC X2E, 그 중에서도 이 로즈우드 패턴을 갖고 있는 이 모델을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조금 놀랐던 그러한 기타입니다.
이 X시리즈 할인 이벤트는 이제 재고 소진 시기까지 진행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기타의 사운드 샘플은 예전에 저희가 리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의 링크를 제가 설명에도 남겨놓고 이 영상에 카드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